성지 전문 방송 바이블랜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요르단에 있는 와디 라미입니다. 와디 람은 요르단의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페트라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고 아카바에서 약 48km 동북쪽에 있는 큰 사막지대입니다. 와디람은 성경에 직접 기록된 지명은 아니지만 이 지역이 에돔 지역에 속했습니다. 가까이에 에돔 광야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때 이 지역은 나바티안 왕국이 다스렸습니다. 나바티안 왕국은 지금 시리아의 다메섹에서부터 시내반도와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지역을 관장하던 왕국이었습니다. 와디람은 거주지는 아니었고 유목민들이 이동하거나 상인들이 교역할 때 쓰던 통로였습니다. 이곳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통로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나바티안 신전과 나바티안 문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약 2만 개가 넘는 문자와 2만 5천 개가 넘는 암각화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와디람은 요르단에서 페트라와 함께 가장 알려진 관광지입니다. 이곳은 특이한 지형 풍광 때문에 많은 영화 촬영 장소가 되었습니다. 와디람의 공원 입구에 가면 입구에서부터 사륜구동 자동차로 바꿔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와디람에서 처음 지나가는 곳은 와디람 마을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베두인들이 있는 이 마을을 지나가 봅니다. 이 우물은 현지 사람들이 아시 샬렐레라고 부르던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라베아의 로렌스 때문에 그 후에는 이 우물을 로렌스의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막지대에 이렇게 많은 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우물이 있는 지역에 가면 고대 암각화도 있지만 큰 바위에는 문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가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타무딕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갔더니 마침 낙타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는 것을 보고 그 낙타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지금 낙타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일들을 끝내고 이제 이동하는 낙타 무리를 따라가 본 거죠. 로렌스 우물을 떠나 알카잘리 산으로 갑니다. 이 알카잘리 산은 계곡에 고대 문자와 암각화들이 많은 곳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여기는 와디람입니다.
아, 와디럼에 저 보이는 계곡에 고대 암각화가 있습니다. 이곳의 계곡에는 샤무드인들이 그린 암각화와 그들이 새겨놓은 문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재미있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샤무드인들이 그려놓은 옛날 암각화에 최근 사람들이 그 그림에 덧붙여 그려놓은 고대 사람의 그림과 최근의 그림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베두인 천막입니다. 염소떨로 짰기 때문에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는 것입니다. 여긴 와디롬의 베두인촌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렇게 베두인이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막 안에 이렇게 그 불을 피워놓고 있습니다. 예, 염소떨이기 때문에 바람도 막아주고 비도 안 새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베두인 천막이에요, 이게요. 예. 알카잘리산을 떠난 후에 이 지역에서 잘 알려진 모래 언덕으로 가봅니다. 이곳은 알하산이라고 부르는 모래 언덕인데 이 부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래 언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와디럼 모래 언덕 위에 있는 정상입니다.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모래 언덕 위에 있는 돌산입니다. 와디럼 안에는 암석으로 된 다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움프루스 다리로 가봅니다. 돌로 된 아치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버섯 바위로 잘 알려진 아름다운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이곳에 베두인을 만나고 그가 들려주는 베두인 음악도 들어보았습니다. 버섯 바위를 떠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쿠세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가봅니다. 이곳은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살았던 로렌스의 집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여기는 로렌스의 집터 앞입니다.